장두 한참 중물이요 이것은 공갈 곳에 이렇게 너무 먼저 해. 너무 먼저? 예. 그럼 먼저 해드릴게. 좀 치셔. 상주 함창 공갈 곳에 연밥다는 적금하다 함창 속에 메나리가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구사를 하지는 못한다. 단지 비슷하게 지금 해서 갈 뿐이에요. 그걸 아시고 배우셔야 돼요. 남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. 메나리를 아주 경상도 사람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못해요. 그런 관계가 잘 안 돼. 저기 뭐야,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저기 개면 전라도 개면 육자배기 하라면은 요상하게 가거든요. 그런 데가 있어. 자기네들은 똑같이 한다고 해도 절대 똑같지 않아. 그런 위치와 똑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배우셔야 돼요. 상주 함창 공갈 곳에 시작. 상주 함창 공갈 곳에
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. 근데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. 시작! 상주 함창 공갈모세 영밥 영밥 따는 따는 척크나 나오고 있어요. 딱히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쁜 소리가 나오고 있어. 연밥 주울밥 냈다 주마 아시다 연밥 주울밥 내 섬겨줘 해야 돼. 섬겨줘서 우리 부모 우리 부모 시작 우리 다시 상주 함창 공갈 모세 시작 상주 사치로 공갈 모세 시다 공갈 모세 모세 비슷하게 모세 시다 연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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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울
Good night.
오히려 많이 알려져서 하셨어요. 1년은 반반씩 나누어서 나머지는 부을 치고 나머지는 소리를 하고 이 식으로 해서 5절까지 쭉쭉 불러보시겠어요. 아까처럼 소리를 이쪽에서 먼저 하시고 이쪽에서 부을 치시는 거예요. 중물이에요. 그리고 이 땅도 반대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. 1절에서 5절까지 연습적으로 쭉 가요. 자, 먼저 한 장만 들으시고 하시겠어요. 자, 덩궁 딱궁 딱딱 궁궁 척 궁궁궁 삼중 아.
겁나게 잘 들었었어.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화조 타령 배우시겠어요. 평창으로 배운 거예요. 근데 그냥 소리만 똑 떼서도요. 화초구도 만곤만 타팔월 우용의 군자룡 만당 추수홍년과 노래가 많아. 그러니까 그거에 배워줄게. 그거는 가서 가사를 적어서 갖다 드릴게. 거기에 병창이라 없었는데 앞으로 병창곡 같은 거 다치해서 배울 때는 가사 다 부릴게. 그냥 공수 배 수고하셨습니다.